최근 마스크 쓰고 수업하던 교사가 실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르친다는 게 그만큼 숨쉬기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겠죠. 가장 어린 연령을 밀착해서 보살펴야 하는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채널에서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등원하는 아이도 있고 안 쓰고 온 아이도 있습니다. 마스크 답답했어요? 안 답답해요? 마스크가 뭔지는 아나 봐요. 답답하다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예민한 엄마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다닐 때 그렇잖아요. 어른들한테 제가 직접 쓰세요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얘를 씌워서 가고 싶은데 쓰죠. 한번 쓰자. 어린이집 아이들은 마스크 쓰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마스크 써볼까요? 마스크 싫어요. 대신 선생님들이 방역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발열 체크와 수시로 손 씻기기는 기본. 애들이 많이 입에 많이 넣긴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장난감들은 바로 바구니에다 따로 모아놨다가 이제 소독해요. 코로나 때문에 한층 바빠진 하루.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과 씨름을 합니다. 거의 8시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네요. 마스크로 인한 접촉성 피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래요. 병원까지 가셨어요? 너무 어지럽다고. 소통약도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약을 먹어야 버틸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입을 막은 마스크가 아이들과 교감까지 막을까 선생님들은 걱정입니다. 한창 언어를 배워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걸 못해주니까 그리고 동화책 읽을 때도 선생님 막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눈빛도 하고 입 모양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애들이 그걸 못 본다는 게 좀 안타깝죠. 이 방에 있는 가장 어린 이 아이들은 돌잔치도 못하고 생애 첫 봄나들이도 못 갔습니다. 코로나19에 빼앗기는 어린 시절이 너무 길진 않았으면 합니다.